다산의 혼이 깃든 유서 깊은 역사의 땅. 천자의 빛깔처럼 찬란한 문화가 빚어지는 강진. 영랑의 향기가 어려있는 강진으로 초대합니다. 국내 유일의 청자 박물관으로 고려 청자의 수집, 전시, 교육하는 청자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있다. 주변의 고려 청자를 재현하는 작업장에 있어 청자의 옛 모습과 현재를 볼 수 있다. 강진군 대구면 일대에 9에서 14세기까지 고려 청자를 제작했던 도요지가 있다. 우리나라 청자의 변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청자의 보고이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청자 가마타는 총 188기로 현존하는 청자 가마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량이다. 또 하나의 자랑 다산 선생. 사이제는 선생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머물던 주막집이고 보은 산방은 해장과 교우하던 곳이며 다산 초당은 유배 동안 머물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600여 권에 달하는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곳이다. 그 옆으로 신라 말에 창건된 아담하고 수려한 백년사가 있다. 다산 유물 전시관은 다산 선생의 생애와 업적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전라 병영성은 조선 태종 17년에 설치되어 고종 32년 갑오경장까지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육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지휘부이다. 성곽의 총 길이는 1060m이며 높이는 3.5m, 면적은 93,139제곱미터인데 현재 사적 397호로 지정되어 있다. 무의사는 국보 제13호인 극락전 후벽의 벽화로 유명하다. 12 병신 3월 초길 화성이란 기록이 판독됨으로써 성화 12년보다 앞서는 건물로 추정되어 더욱 유명하다. 영랑 김윤식 선생은 1903년생으로 1950년 9월 작고하기까지 주옥 같은 시 80여 편을 발표했는데 그중 60여 편이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이곳에서 쓴 작품이다. 강진 향토문화관은 1층은 김영구 시인과 김영렬 화백 작품이 있고 2층 영랑 시화 전시실에는 영랑 관련 서적 및 자료를 만날 수 있다. 마량항은 유서 깊은 만호성터, 수목화처럼 떠있는 까막섬, 그리고 고금도와 약산도가 풍랑을 막아주는 일종 어항으로서 천혜의 미항이다. 일찍이 다산 선생은 강진에서 나오는 차가 천하에서 두 번째로 좋은 차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5월의 강진 다원은 다인과 일반인 모두 그윽한 차향기에 취하며 녹차잎을 따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정해역으로 선포된 강진만에서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은 아름다운 마량항 포구와 어울려 정말 감칠맛이 난다. 강진만의 청정수역과 아름다운 항구, 찬란한 문화예술의 고장,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